단발장 얘기 너무 옆으로 샜는데 그렇습니다. 자, 원론적으로 쌍용차부터 다시 돌아올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런 공황 시기가 되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시적으로. 네, 쌍용차 그럼 희생하나요? 투자하나요? 그건 몰라요, 저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쌍용차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제가 자동차에서 너무 잘 알아서 몰라서 저 같은 경우 왜냐면 쌍용차 얘기를 한번 적을까 하는데 예전에 제가 중고차 장사할 때 쌍용차 계속 중국회사에 인도 처음에 중국회사로 넘어갔다가 인도회사로 넘어갔다가 뭐 여기저기로 막 치죠. 그 쌍용차 사태도 발생하고 그 당시 제가 예전에 오다 가다가 이제 만났는데 어떤 이제 쌍용 그쪽 차 그쪽 회사 이제 계열 그쪽에서 이제 이러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업을 그쪽에서 이러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제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쌍용차는 저거는 회생하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막 중국 회사에 넘어가네 뭐 헐대했을 거야 아마 굉장히 오래됐죠. 그 양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쌍용차는 저희 회사는 회생 못 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쌍용차는 저기는 너무 쌍용차를 저거를 유세해서 회생시킬 바에는 차라리 새로운 브랜드에서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예를 들면 테슬라 자동차를 만들지 새로운 자동차 회사를 처음부터 만드는 게 훨씬 그게 더 낫다고 돈 자본금 있으면 쌍용차는 저기는 저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쌍용차는 저거 살릴 수가 없다고. 왜 그러니까 저기 약간 노조분들한테 얘기하면 좋은데 이걸 통해서 저기 노조를 뭐 비판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전체적인 면과 주식 투자적인 면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통찰을 좀 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걸 설명드려요. 그 당시 이제 저는 몰랐는데 저도 이제 중고차 장사를 하면서 이런 이런 사람 하도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나한테 얘기했는지 잘 몰라. 쌍용차에 있던 분이 저 예전에 있던 분이 쌍용차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어차피 저 누가 인수하더라도 나중에 저거 저기 다시 또 저기 그 저기 산업은행이한테 또 구제 저기 요청할 거 뻔하다고 저 회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때 그 당시에 쌍용차 여러 브랜드 회사 있잖아요. 자동차 회사끼리 이제 경쟁을 하잖아요. 쌍용차의 특징이 뭐냐면 이 회사의 이제 생산 라인이 있잖아요. 생산 라인이 굉장히 구식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구식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이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이거를 경영을 해야 하는데 옛날식으로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이 인력이 다 붙어가지고 이게 하는 내일 방식이에요. 옛날 구식 내일 방식인 거야. 근데 우리나라가 잘 알다시피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 국가예요.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쌍용 경영진에서는 이게 저기 어떻게 보면 이걸 갖다 개선을 시켜야 하는 거야. 생산 라인을. 이게 이 라인에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뭐 100대가 나온다고 해.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100대가 나오는 라인이야. 근데 사람이 100명이 투입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냥 하는 게 진짜 그렇단 거야. 설명하기 좋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야. 이 생산 라인에 하루에 100대가 생산이 돼요. 근데 여기 생산 라인에 100명이 붙어 있어요. 근데 100명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다른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요 라인에서 100대를 생산하는 데서 100명이 투입이 안 되고 한 30명 정도 막 투입이 되는데. 근데 쌍용자한테는 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여기 쌍용은 코란도고, 저쪽은 그냥 현대는 그냥 뭐랄까, 산타페라고 할까요? 비슷한 차가? 이쪽은 코란도를 생산하는데, 이제 비슷한 가격대로 설명하자면, 쌍용에서 코란도 가격, 코란도를 100대를, 이 라인에서 하루에 100대를 생산하는데, 100명이나 인력이 들어가. 근데 저쪽, 현대 쪽에서는 산타페라는 이 차를, 100대를 생산하는데 이 라인에는 30명밖에 안 들어가. 예를 들어서요. 진짜 그렇다는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건비가 겁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생산 한 대당 들어가는 인건비의 생산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기 경영적인 게 어떻게 보면 차에 대한 저기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요. 예. 그래서 쌍용 그 경영진에서도 이거를 생산 라인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설비로 이거를 갈아야 돼. 생산 라인을 옛날 구식 라인인데. 근데 저기 그 당시에 저기 그 쌍용에 있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인지는 잘 몰라. 오다가 하도 많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옛날 쌍용 차에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쌍용에 이걸 보면 거기 노조가 원체 이게 강하기 때문에 쌍용 노조에서 그거를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쌍용 노조에서 그걸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회사는 누가 인수를 해도 저건 불가능하다. 안 된, 저기, 그때 쌍용, 이제 저 그때 중국으로 넘어가네, 많이 할 때, 그때가 그 중국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가 그때였던 걸 알고 있어요. 그, 저 누가 인수해도 저 회사는, 회사는 불가능하고, 이제 적자 내다가 저거 이제 저기, 그, 저기 도산할 거라고, 이제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뭐 어떻게 하냐고, 일단 저 회사는 뭐 딴 거하고 생산 라인을, 이게 우리나라가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 이게 생산 라인을 이게 효율적으로 하려면 근데 노조에서는 왜 그러냐면 노조에 때문에 왜 그래요? 그러면 지금 회사가 망하고 적당하면 자기네도 나중에 이게 뭐냐 이게 회사에서 다들 이게 해고되고 그러면 자기도 안 좋다 하니까 노조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거의 쌍용 노조에서 쌍용 노조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만약 100명에서 30명으로 줄이면 70명을 다 해고를 이제 할 거라고 이제 판단해요.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 해고를 하겠죠. 아니면 회사가 이제 더 잘 되면 생산 라인을 늘려서 여기에 있던 70명을 이제 다른 라인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하겠죠. 근데 쌍용 노조에서는 그 원천적으로 그 저기 만약에 그 라인을 갖다가 이걸 효율적으로 개선하면 사람이 그 라인에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100명 일자리가 30명으로 줄어들 거예요. 이 라인보다. 그럼 70명이 어떻게든 해고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걸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생산 라인을 이제 이걸 갖다가, 저기, 신선 설비를 못하게끔. 예전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가면 회사가 나중에 이게 저기 뭐냐. 가격 경쟁력에서 이게 밀려가지고 회사가 차도 안 팔리고 나중에 팔리더라도 거의 적자로 이제 팔아야 하는 이제 상황이 이제 시작하게 되면 저 도산 위기에 뻔히 이제 놓일 거라고 그때 쌍용 그때 계시던 분이 이제 당사자분 계시던 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중국으로 넘어가네 많이 할 때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아이나 다를까 중국이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이게 뱉어낸 걸 인도가 또 먹었죠. 인도 회사에서. 근데 인도 회사도 이제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쌍용 참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안 됐어. 왜냐 쌍용 사태 때 쌍용 근로자들 그 하고 그 트라우마로 막 그 고통받는 옛 근로자들 해고됐던 근로자들 다큐멘터리 봤는데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야. 너무 얘기까지 같지 않고 꼭 내일 같기도 하고 내 형제 내 주변 사람 얘기 같기도 하고 이제 그걸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 근데 내가 보면서 예전에 이제 그 쌍용 사태가 계속 뒤에 일어나고 이제 예전에 그 양반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서 예전에 이제 갑자기 어떤 다큐멘터리가 이제 생각나서 떠오른 거야. 영국에 저기 자동차 회사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영국에 자동차 회사들이 다 넘어가고 다 도산을 했어요. 왜 그냐? 쌍용차와 같은 그 똑같은 절차를 밟고 영국에 있는 자동차들이 다 도산을 해요.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었냐면, 노동자의 그 창의력과 이런 저기 단순 우리가 라인에 들어가면 바퀴나 뭐 엔진 문짝 붙이나 한생 그림만 단순 작업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들한테 아주 노동자를 죽이고 이게 직업병에 걸려 안 좋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전에 제가 그 자동차 영국의 뭐 로버였나 MG 로버였나 하여튼 그 MG 로버인가 그 회사였을 거야. 그 회사가 저기 명문 자동차 회사인데 영국의 자존심이고 뭐 저런 회사였던 걸 아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나왔는데 우리는 노조들 하는데 다르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생산 그 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차 한 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몇 명이서 팀을 꾸려가지고 차 한 대를 갖다가 일일이 조립을 타는 거야. 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 거야. 옛날 형식으로 간 거야. 자동차. 옛날에 포드 대량 체제 자동차가 역사도 대량 체제가 한 게 뭐 컨테이너식 벨트로 해가지고 라인을 탄다고요. 컨테이너식 벨트 쭉 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이게 들어간 게 포드예요. 그게. 근데 포드 전에 자동차가 생산이 안 돼서 생산이 됐어요. 이제 포드 때 그게 생산이 된 거예요. 이제 라인을 탄다고죠. 대량 생산 체제로 이제 컨테이너식 벨트 쭉 불러가지고
이제 저기 뭐냐 문짝 붙이는 문짝 조립하는 사람 문짝 막 조립하고 저기 뭐 유리 붙이는 사람은 유리만 붙이고 본네트 붙이는 사람은 본네트만 하루 종일 붙이고 바퀴 붙이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바퀴만 붙여요. 이게 효율적으로 이제 대량 생산체가 되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포드라는 포드가 이제 그 처음에 대량 생산체에서 그 바이카 시대가 그래서 포드 때문에 이렇게 열린 거예요. 대략 차값이 그렇게 대량 생산체에서 차값이 싸졌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 자동차를 생산을 안 했냐 생산을 했어요. 어떻게 생산하냐? 그 당시에 창고 같은 데에서 이런 저기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런 이제 큰 공장에 이렇게 컴퍼니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무슨 이게 창고 큰 창고 같은 데서 사람들이 이게 저기 개인 혼자서 그걸 맞추기도 하고 저기 그 조립을 해요. 조립을 갖다 여러 명이서 이렇게 내놓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하나씩 여기다 자동차 놓고 사람들이 돌아 와, 조립을 하는 거야. 이거 저 우리가 보면 예전에 제가 저기 자동차 정비 공업사에서 그래서 큰 사고차가 나면 대파차라고요. 그럼 거의 분해를 다시 해요. 엔진까지도 이렇게 분해를 하고 크게 사고난 차도 이렇게 하게 되면 뭐 다 분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공업사에서 사람들이 이게 와가지고 다 전장부면 전장부, 엔진부면 엔진부, 뭐 하체부면 하체부, 이게 저기 아니면 판금품 하고 도색품 도색품 해가지고 다 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차를 진짜 만들어내요. 조립을 해가지고. 그거와 똑같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 그 차를 갖다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조립을 했어요. 그거. 심하게는 차 한 대 만들어서 혼자서 만들기도 했고, 몇몇에서 팁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갖다 대량 생산체로 간 게, 포드가 이제 그 컨벤션 벨트에 올려가지고 대량 생산체제를 하면서부터, 네. 이게 이제 저거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동차,